la la la. 안녕하세요 여러분, 술 마시며 그림 그리는 주정뱅이 화가 주뱅입니다. 그럼 늘 하던 것처럼 다같이 여러분의 숨은 재능을 위하여 이렇게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지 거의 일주일째 돼가는데요, 두 번째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또 영상도 많이 봐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일단 제 1차 목표는 그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의 희망이기도 한 1000 구독자 달성입니다.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꼭 하루빨리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주무실 때 몰래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죄송합니다. 아, 농담이고요. 네네. 아무튼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충성! 이번 영상의 주제는 과자로 그림 그리기인데요, 때마침 마트에서 할인을 하고 있어 이것저것 많이 산 것 같네요. 여기에 500ml 맥주 두 캔을 곁들여서 중간중간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작업한 것 같습니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형상은 성인 남자의 얼굴이고요, 술기운에 의식의 흐름대로 손이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제가 편집 영상 보면서 느낀 건데 제 뒤통수가 참 거슬리네요.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작업이 더 잘 보이게 다음 영상부터 삭발을 해버릴까요? 가 아니라 제가 삭발을 해버리면 직장도 안 나갈 거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은둔형 애토리가 될 것 같네요. 제가 참겠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그쵸? 다음 영상부터는 좀 더 작업이 잘 보이게 제가 신경 써서 촬영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쵸? 그럼 본격적인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처음 시도해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과자마다의 특성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예를 들어 그 빼빼로 과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길쭉하고 색도 검은색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표현이나 옷 라인 같은 선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역시 그 오감자나 신당동 떡볶이라는 그 과자도 길쭉길쭉하기 때문에 선적인 표현이 용이하지 않나 싶었어요. 또 조리퐁이나 미찌 같은 과자의 경우는 조그만한 쌀톨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눈동자나 콧구멍 같은 점적인 요소나 세밀한 묘사에 용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윙칩이나 선칩 같은 넓적한 과자 같은 경우에는 넓은 면적에 양감과 덩어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과자들의 특성과 활용도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자유롭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잠시 2분여 동안 제 음주미술 영상을 감상해주세요.
점점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듬어 주고요. 마지막 유튜브와 인스타에서 썸네일 갖고 잡아보고요. 이렇게 작업은 기분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남은 과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비닐에 싸서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제발!